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저희가 행사를 앞으로 올해 3개 남겨놓고 있어요. 전국 투어가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네, 당장 이제 내일부터는 서울 서울. 행사가 이제 국행갤러리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뭐 자세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국행갤러리는 저희가 처음 해보는 필드예요. 제가 가본 결과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은 서울이에요. 사람은 많이 몰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조금 혼잡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지만 또 행사라는 게좀 북적북적 되는 게또 맛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이번에 저희가 그 북행갤러리에서도 다양한 경매를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쵸, 저희 랩본쇼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1부, 2부, 3부, 4부 장소가 좁으니까 랩본쇼를 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또 저희 랩본쇼를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모시려고 합니다. 생물들이 상당히 다양해요. 네. 지금 어떤 생물들이 나와 있는지. 아, 전화가 왔네요. 잠시 끊고 가겠습니다. 네. 네, 어떤 생물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프닝 때 저희가 1,000원에 크레스티드 게코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거든요. 토요일 하나, 일요일 하나 해서 시작할 때 이제 저희가 세 분을 선정해서 뭐 가위바위보나 게임을 통해서 세 분이 1,000원에 크레스티드 게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1,000원을 받는 이유는 척추동무를 무상으로 증정하는 게뭐안 된다 이런 뭐 이유도 있지만, 공짜로 드리면 배가 아프기 때문에 1,000원이라도 받자 이런 장난을 좀 저희가 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재미있게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요것들 1,000원에 데려가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달려오시면 데려가실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고 노멀과 카푸치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랩번쇼에서도 경매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1부부터 볼까요? 1부는 토요일 날첫 번째 랩번쇼인데요. 보통 2시에 진행이 됩니다. 팩맨 보이고 있고, 팩맨 녹색의 포닷이네요. 오, 예쁘다. 색깔 좀 짙은 녹색. 네, 약간 푸릇푸릇한 친구와 이번 붉은 친구로 슈아텐 친구, 레오파드 게코죠. 한번 열어볼까? 네, 아주 예쁜 친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는 카푸치노 크레스티드 게코. 이거 퀄리티가 좋은 카푸치노네요. 핀이 아주 잘 살아있고, BBOK라는 이제 브리더가 번식을 한 친구네요. 노던 버지니아 개체라고 합니다. 이 친구가 1부. 2부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4시에 진행이 됩니다. 양서류는 토마토 프로그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역시나 카푸치노 아이가 준비가 돼 있네요. 아주 예쁜 친구, 같은 브리더께서 준비해 주신 거고, 1부 마지막에 리키에노스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즘 맞습니다. 리키에노스로 고배를 마신 적이 한번 있어요. 네, 리키에노스는 17만 원이었죠? 17만 원에 낙찰됐던 충격적인 경험이 한번 있기 때문에 하지 말자라는 의견도 나왔었지만, 저희는 또 도전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서울 지역은 그래도 리키에노스 키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17만 원에 들어가는 골을 보고만 있지 못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스팟도 굉장히 많이 살아있고요. 네, 하이컬러로 성장할 것 같은 그런 친구입니다. 옆구리에 빠도 예쁘네요. 빠가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진하게 살아있고, 베이스는 약간 로우톤이네요. 그리고 검정색 이런 스팟들 옆에 무늬들도 잘 발달해 있는 것 같아서 약간 다이나믹한 형태로 성장할 것 같은 친구예요. 조금 복잡한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1부, 4시에 마지막, 즉한 4시 반 정도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게 진행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선물로, 야, 요건 또 아잔티 크레스티드 게코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색깔 대비가 좋네요. 블랙 앤 화이트는 완전히. 어디 가니? 이 친구는 저희가 얼마에 드리게 되나요? 이 친구는 경매가 아니고요. 역시나 천원의 행복이라는 저희 홍보 를 하기 위한 그런 녀석이죠. 네, 1,000원에 드린다는, 저번에 한번 드리고 나니까 배가 덜 아파요. 이제 한번 경험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 1,000원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이것뿐만 아니라 사육장도 드리죠. 맞습니다. 네, 사육장까지 드리는데, 그 사육장은 가장 인기가 좋은 유리장 중에 하나인 303045, 그거를 선물로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정말 반응이 좋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 네, 요 경매가 아니라 이건 퀴즈쇼죠. 퀴즈쇼를 진행할 때 네. 참여도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아, 저번에 퀴즈쇼에 정말 이상한 퀴즈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아마도 이상한 퀴즈가 나오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파충류에 사니까 파충류 퀴즈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걸 진행하는 저 유튜버 김군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하고 저하고 굉장히 앙숙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를 이용한 퀴즈를 자꾸 준비해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나이가 몇 개인지 뭐 제 몸무게가 얼마인지 뭐 얼마나 많이 먹는지 뭐 이런 거를 퀴즈로 준비를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게 거기다 숫자를 적어놓고 그 숫자를 맞히는 퀴즈를 하는 거지 절대 제가 뭐 그렇게 150kg씩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어서 다음 3부 일요일 것들이죠. 일요일 것들은 이거 색깔이 더 좋다. 팩맨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약간 이 청록색 푸릇푸릇한 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같은 그린이어도 연두빛깔 흐린 애들이 있고 어이구 이렇게 짙은 친구가 있습니다. 직원 중에 굉장히 닮은 친구가 있긴 한데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원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어서 요거는 또 토요일 날도 있었는데 일요일 날도 레오파드 게코가 준비되어 있네요. 이 친구는 임페루노라는 블러드 계열이에요. 새빨개지면서 알비노 계열은 아닌 그 친구죠. 아주 예뻐요. 임페루노. 이어서 이번에는 BBOK에서 또 제공해주신 카푸치노. 요번에 온 카푸치노들은 마지막까지 버티다 주셔서 그런지 퀄리티들이 엄청나네요. 맞습니다. 네, 끝까지 버티다 주시는 애들이기 때문에 보통 이 도매로 이제 이렇게 납품을 해주시는 브리더분들이 좋은 건 좀 지키다가 주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올해 마지막 납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인 즉, 이 카푸치노들은 가장 퀄리티가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역시나 일요일 날도 오시는 분들 중에 토마토 프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이건 진짜로 토마토처럼 생겼는데 이거 DP를 토마토랑 같이 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네, 토마토 너무, 사오겠습니다. 아, 토마토랑 같이 하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그것도 아이디어로 저희 또 곤충팀장님께서 토마토를 사와야 된다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이거 보시죠. 이거 제 카푸치노가 와 퀄리티가 굉장합니다. 색깔도 너무 좋고요. 이 친구도 경매로 출품이 됩니다. 이번에는 카푸치노가 네 마리나 배치가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토케이 게코. 최근에 지방권에 가서 토케이 게코를 열심히 홍보를 해봤는데 아직도 수도권에 비해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이게 사이테스 종이고 뭐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기에 좋은 외형을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은 상당히 커지기도 하고 똑똑까지 해서 이 친구들이 키우는데 엄청난 재미를 주는 아이들인데 단지 한 가지 물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물려도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 다음에 하도록 하고 요거는 또 이제 아잔틱 역시나 1,000원에 선물로 드리고요. 퀴즈쇼를 통해서 우승하신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요거는 일요일 몇 시에 진행되는 행사일까요? 요거는 일요일 3시에 진행됩니다. 저희가 토요일 날은 2시 4시 일요일 날은 1시 3시에 랩번쇼가 진행이 되고요. 오프닝 행사는 토요일은 12시에 입장을 하시기 때문에 1시쯤, 12시 반에서 1시쯤,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10시에 입장을 하시기 때문에 11시쯤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랩도라는 쇼가 있는데 랩도는 마감하기 전 시간이 5시, 그리고 6시죠. 토요일 날은 네. 7시 마감이니까 6시에 하고요. 그 다음에 6시 마감인 일요일 날은 5시에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신도림에서 즐기실 많은 친구들 보여드리면서 많은 분들 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정도 이제 또 잡혀있는데 그렇죠. 엄청난 일정이 있죠. 저희 메인 행사죠. 저희의 메인 행사인 부산입니다. 일단 벌써 이 신도림보다 규모가 훨씬 크죠. 그렇죠. 네, 훨씬 크고 참여한 업체 숫자가 100개가 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저 빽빽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자, 이걸 보고 있으면은 아주 듬직합니다. 아주. 그리고 지금 예매율도 서울을 다음 주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서울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인기가 좋은 지역이고 거기다가 또 두목인의 마매미들이라는 유튜버께서 홍보를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거기에 또 프렌즈 저번 경주를 흥행으로 이끌어주셨던 프렌즈에서 또 홍보를 함께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메인 MC 김군님도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통해서도 재미있는 소식 접하시고 저희 영상 통해서도 접하시면서 부산 꼭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는 또 행사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장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